부터 제2회 그 핀테크 미니 컨퍼런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핀테크 미니 컨퍼런스를 그 가지려고 한 그 이유는요. 지난 1년 동안 한국 그 핀테크 생태계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인트로로 제가 먼저 이 간단히 리뷰를 해드리면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정확히 1년은 아니고요. 정확히 1년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서 핀테크 미니 컨퍼런스라는 이런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황승익 대표라든지 이승건 대표라든지 저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핀테크에 대해서 그때 막 시작되기 시작한 핀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당시에 이 한국에서 핀테크를 한다는 게 이렇게 어렵다라는 그런 황승익 대표의 발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계속 서비스는 언제 되나요? 서비스는 언제 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년 전에 그 한국의 어려운 이런 규제 현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그날 늦게까지 뜨거운 그런 그 토론이 있었고 그날 굉장한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관련 보도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이런 핀테크 붐이 그때 일어나게 됐는데 그때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하신 분들 중에서 몇 분을 같이 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리뷰를 하려고 그랬고요. 그래서 1년 동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간단히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런 그 행사를 갖고 나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렇게 핀테크를 좀 도와야겠다, 핀테크 스타트업을 도와야겠다, 불을 당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 핀테크 포럼을 11월 28일 날에 이렇게 작년에 발족을 시켰었고요. 그리고 나서 핀테크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와중에 그 1월 15일에 또 청와대에서 미래부하고 금융위 청와대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딱 여기 금융위원장님하고 미래부 장관님하고 가운데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발표가 나왔던 게 뭐 한국이 이렇게 핀테크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전 규제를 원칙 사후 점검으로 바꾸고 오프라인을 위한 금융 제도를 이렇게 바꿔서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겠다. 그리고 비대면 방식을 갖다가 본인 확인을 인정을 하겠다. 그리고 핀테크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그리고 핀테크 산업에 정책금융 2천억 원을 그렇게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또 그 P2P 랜딩 스타트업인 8%의 홈페이지가 이렇게 갑자기 차단되는 그런 사건도 일어났었고요. 예, 그 와중에 또 이렇게 그 핀테크 뭐 이런 것을 뭐 살리기 위한 대토론회 같은 것도 막 일어나면서 막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었고 또 그때 있었던 핀테크 포럼에 이효진 대표가 와서 거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아 이렇게 홈페이지가 차단됐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와중에 신재윤 위원장님이 이렇게 물러나시고 임종용 금융위원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3월 16일부터 금융위가 새로운 체제로 이렇게 가게 됐고 그러면서 4월 21일에 그 핀테크 지원센터가 열렸고요. 거기에 정유신 교수님 그날 우리 그 핀테크 미니 컨퍼런스에 오셨던 정유신 교수님이 센터장을 이렇게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규제개혁 장관회의가 있었고 이 핀테크에 대한 또 이야기가 논의가 이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은행의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한다라는 그 발표가 5월 18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 은행을 도입한다는 그 방안이 또 6월 18일에 이렇게 그 전자금융과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큰 또 마일스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크라우드 펀딩법을 통해서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한다라는 그런 것이 드디어 국회에서 이렇게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이 시작되게 되고 또 하나 괄목할 만한 것은 삼성페이가 드디어 그 삼성이 그 인수한 루프페이 기술을 통해서 8월 20일에 국내에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접수가 9월 30일에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그 카카오 컨소시엄하고 인터파크 SK텔레콤 그리고 KT 효성 뭐 이런 그 세 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 전문은행에 이렇게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인가 승인 결과가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내년 중에 또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P2P 랜딩 이렇게 업체들이 또 힘을 모아서
10월 1일에 금융 플랫폼 협회를 이렇게 그 시작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하게 한국의 그 핀테크 시장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글로벌하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몇 가지만 이렇게 제가 한번 제 생각에 흥미로운 것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데요. 여기저기 핀테크 강연을 할 때마다 많이 이렇게 쓰여지는 건데 이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벤처 스캐너라는 그런 조사기관이 조사회사가 만든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까지는 업데이트가 지금 안 돼서 그런데 이 다음에 있는 것을 보면은 1362개를 얘네들이 그 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나름 투자를 받고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핀테크 회사인데요. 제가 이걸 찾아서 거슬러 올라보니까 1년 반 전에 그러니까 작년 3월에 만들었던 이 그림에는 회사가 200몇십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계속 이걸 모아서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는 핀테크 회사가 1300개나 된다는 자체가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핀테크 회사들이 늘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이 중에서는 그 보면 그래서 거의 한 저 회사들만 해서도 30조 가까운 돈이 핀테크 회사에 투자가 됐다는 얘기고 저 중에서 보면은 그 미국하고 영국하고 중국의 순으로 핀테크 회사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보면 핀테크 그 투자사에 투자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런 횟수로 보면은 실리콘밸리 회사들이 가장 그 투자 회사들이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횟수로 보면 아마 Y 콤비네이터가 그 금액으로 보면 크지 않겠지만 핀테크에 투자한 걸로는 제일 많고 그래서 여기에 나온 10개 그래프에 있는 회사가 네 번째 있는 QED라고 하는 워싱턴 DC에 있는 회사를 빼고 가장 그 다 실리콘밸리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가장 많은 그 투자가 이루어지나를 보면은 대출과 이 결제, 지급 결제 쪽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당히 많은 지금 IPO가 지금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목할 만한 IPO는 1년 전에 요들리라는 회사가 이렇게 상장을 했는데 이 요들리라는 회사는 핀테크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것은 그 스타트업이나 작은 뭔가 비즈니스를 하려는 회사들이 은행들이라든지 증권사 이런 보험사 이런 데랑 따로따로 계약을 하지 않고도 이 회사랑 계약을 해서 저 요들리 플랫폼을 이용을 하면 그냥 한 번에 그 고객의 모든 그 금융 계좌를 다 긁어가지고 정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스타트업들은 복잡하게 뭐 은행들 하나씩 가가지고 계약을 하고 뚫고 보안성 심사를 받고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저 회사를 통해서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미국 은행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요들리라는 회사가 일단 좀 오래된 회사인데 작년에 상장을 해서 지금 한 6-7천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저 회사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스타트업이랑 직접 안 하고도 많은 그런 제휴를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 많이 아시는 랜딩클럽이 작년 12월에 상장을 했고 처음에 여기도 핀테크 붐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그 주가가 뻥 뛰어 올라서 거의 10조 정도의 가치가 됐다가 최근에는 그래도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한 6조 정도의 그런 가치가 되는 회사가 됐고요. 또 온덱도 유명한데 온덱 같은 경우도 상장을 해서 한 1조 4천억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좀 고전하고 있어서 한 6천억, 7천억 정도까지 주가가 기업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명한 그런 스퀘어도 지금 상장 준비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카드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하는 오래된 퍼스트 데이터라는 또 이런 핀테크 회사도 다시 재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스퀘어 비슷한 또 이런 디바이스를 만드는 클로버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해서 핀테크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글로벌 모바일 페이먼트 쪽에 많은 이런 그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진출이 되고 그래서 애플페이가 작년에 1년 전쯤에 딱 그때 런칭을 아이폰 6하고 같이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모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NFC
결제를 지원하는 그런 단말기가 많지 않다는 점하고 사람들이 의외로 저런 식으로 그렇게 그 애플페이를 쓰고 편하게 모바일 페이를 하는데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그 카드를 아직은 이기기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고전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에서 8월 20일에 세계 첫 출시가 된 삼성페이가 이렇게 해서 나왔고요. 그래서 한국을 사실 테스트베드로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한 달 동안 런칭을 한 다음에 미국에서는 9월 28일에 이렇게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페이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이라는 이런 평가를 그 받고 있고요.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삼성페이가 얼마 전에 이런 그 있었던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삼성의 이인종 부사장이 규제를 완화한 금융당국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의 삼성페이는 없었다. 적절한 순간에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발언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완화되는 이런 수혜를 본 게 스타트업보다 삼성이 좀 먼저 봤다라고 할 수 있는 좀 그런 재미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글로벌하게 이렇게 핀테크 산업이 크면서 핀테크 유니콘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상장하거나 회사가 매각되기 전에 그 10억 불 그러니까 약 1조 2천억 가량의 그런 기업 가치를 인정받는 대형 기업들이 이 보면은 이 글로벌하게 36개 그리고 그 거의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그 정도의 회사들이 거의 한 다 합치면 70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랜딩하고 페이먼트 쪽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거기에서 크게 인정받는 그런 유니콘 리스트인데 놀랍게도 보면은 1등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그 큰 돈이 한 번에 얼마 전에 1조 2천억이 실리콘밸리의 소파이라는 그런 그 학자금 대출을 주로 하는 P2P 랜딩 회사에 이렇게 투자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 P2P 아니 그렇게 그 핀테크 마켓 자체가 뜨거워지면서 또 흥미로운 현상은 이들이 이제는 국내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마켓 그 랜딩 마켓플레이스 랜딩 회사들이 어떻게 그 국경을 넘어서 진출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시다시피 펀딩 서클이 영국 회사인데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고 뭐 온덱 같은 경우는 뭐 캐나다로 가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고 트랜스퍼 와이즈 같이 국제 송금을 이런 하는 회사도 지금 보면은 저렇게 유럽,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많은 나라에서 이제 송금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국 쪽에도 뭐 하고 싶다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기재부에서 발표한 거에 따르면은 이런 핀테크 규제, 국제 송금 규제를 이제 풀면서 트랜스퍼 와이즈 같은 회사가 한국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제 열릴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보면 그 핀테크 대국으로서 그 미국, 영국에 이어서 중국이 크게 부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중국의 그런 회사들 디엔롱이라든지 이런 P2P 회사를 보면 여기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2,500억을 투자를 받아서 유니콘이 됐고요. 그래서 이 중국이 P2P 랜딩 같은 거에 있어서도 가장 큰 마켓이라고 미국 쪽에 이런 분석서에 나올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뭐 1,500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고 그래서 그만큼 중국이 또 이렇게 크게 뛰고 있고 알리페이라든지 이미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같은 회사가 금융회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됐다라는 것을 그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창업 국가 스타트업 네이션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스라엘이 또 핀테크에서도 크게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핀테크 스타트업 지도를 보면은 놀랄 정도로 많은 다양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게 뭐 이토로라는 회사는 유럽에서 굉장히 유명한 누구나 아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회사가 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핀테크 투자와 창업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느는 이유는 글로벌 그런 핀테크 혁신센터와 인재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아시겠지만 글로벌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이라든지 보면 거의 다 유대계들이 다 꽉 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대계들이 이스라엘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글로벌한 인재들이 이스라엘로 흘러들어가고 그렇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금융시장이 사실 굉장히 작기 때문에도 그런 것 같지만
이스라엘의 금융기관들은 혁신에 굉장히 개방적이다.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많이 트라이를 하고 그런다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의 그런 스타트업 생태계가 워낙 그 성공의 경험이 많고 특히 이스라엘의 그런 보안, 군대의 보안, 뛰어난 보안 능력 때문에 그런 쪽의 보안에 있어서 시큐리티 쪽에 많은 그런 그 이 흥미로운 회사들이 많이 있고 그런 회사들이 빅데이터라든지 사기방지라든지 보안 쪽에 정통한 그게 핀테크와 연결이 돼서 예, 지금 크게 이스라엘의 핀테크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국의 벤치마킹 모델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소개를 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 1년간을 랩업하는 의미로 국내에서 있었던 일과 글로벌하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번 두 번째.